컴퓨터 안에 어떤 경로 안에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 이미지를 이쪽으로 보내주는 게 지금 할 것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웹 서버가 가진 어떤 로컬 그 루트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 명령 프롬프트 창, 지금 노드레드가 돌아가고 있는 그 커맨드 그 콘솔이죠. 여기 가만 살펴보면 노드레드가 부팅됐을 당시에 유저 디렉토리가 여기 노드레드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인다, 그죠? 그래서 요걸 찾아가는데요. 찾아가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파일 탐색기 안에 내 PC, C 드라이브, 윈도우즈 아니고 사용자, 그 다음 자기 사용자로 지정된 계정 있죠? 들어가서 보면 .node_red라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setting.js라는 게 아마 보일 건데요. 요게 노드레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환경 변수가 다 들어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메모장으로 열면 그 구조가 조금 잘안 보일 거고요. 아, 되네요. 윈7에서는 잘안 되던데. 자, 얘를 열어서 작업을 하는데요. 수정해야 될 라인이 어디냐면 라인 번호가 없긴 없는데 아래쪽으로 쭉 내리다 보면 요런 게 있습니다. HTTP 아, 이거 아닌가? 잠깐만요. 타틱. 아,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HTTP 스타피. 제가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요. 요거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그리고 필요하면 요거를 주석을 풀어서 쓰라라는 형태로 돼 있는데요. 요거를 싹 카피를 해서, 자, 주석이 없는 라인으로 요렇게 딱 하고, 여기에 노드레드가 돌아갈 루트의 윈도우 경로가 표시가 되면 되는데요. 특별하지 않으면 여기다가 그냥 지정을 하십시오. 여기다가 새 폴더를 만들어서, 자, 루트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요곳에 경로를 빼오면 되겠죠. 요 경로를 빼와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 안에, 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윈도우 디렉토리를 표현할 때는 그 디렉토리 사이에 역슬래시 기호가 들어가는데요. 노드레드에서는 그 경로를 구분하는 게 슬러시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역슬래시로 표현된 게 슬러시로 일단 치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안에 루트라는 디렉토리 안에 제가 노드레드를 쓸 때에 하여간 웹 서버가 돌아갈 때에 자기 자신이 가진 세계에서 루트 디렉토리가 여기가 되는 겁니다. 윈도우 디렉토리랑은 전혀 상관없이 요거를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 노드레드를 껐다가 키우면 됩니다. 자, 요 까만 화면 끈 다음에 꺼져라. 자, 다시 명령 프롬프트 실행해서 자, 노드 레드. 자, 그럼 새로운 노드 레드가 열리게 되고요. 요 상태에서요. 이 루트 디렉토리 안에 이미지를 한두개 정도 넣어 볼 건데요. 자, 그러면 이미지 1, 2, 3 PNG가 있는 상태고요. 이제 노드 레드 쪽으로 가서요. UI 쪽에 요쪽에 있는 게 아무튼간 사람 눈에 보이는 노드들이 다 정리가 돼 있는 거니까 템플릿이라고 된게 있습니다. 얘를 딱 갖다 놓고요. 여기에 HTML 코드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자, HTML 태그 들어가면 돼요. 그 꺽쇠 열고 img src equal 이미지 경로가 들어가고요. 요 이미지 주소를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저 이미지 주소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그거를 딱 쌍따옴표 안에다가 집어넣어주게 되면 자, 그 그림이 여기 뜬다, 그죠? 로컬 이미지를 가지고 오려면 지금 루트 폴더는 지정이 돼 있다, 그죠? 여기로 루트 안에 이미지 1, 2, 3, png로 들어있는 상태니까 상대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웹 서버가 가진 루트 디렉토리 슬러시에 이미지 1.png를 나는 저기다가 출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얘가 튀어나오는 거죠. 아, 별로 어렵지 않죠? 템플릿 하나 더 추가해서 요거는 이미지 2를 띄우겠다. 이러면 노드레드 UI에 이미지 두 개가 뜨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자, 질문 이제 들어가죠. 이미지를 노드레드에 끌어다가 오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요 이미지를 어떤 특정한 이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위칭할 수는 없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버튼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버튼 누르면
1번 이미지, 두 번째 버튼 누르면 2번 이미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에서 했던 내용을 잘 상기를 해야 되겠죠. 먼저 지금 템플릿이라고 된이 노드 자체는 안에 들어가는 코드가 HTML 코드가 들어갑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펑션 노드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들어가는 거고, 템플릿 노드는 HTML 코드가 들어가는데요. img src 이미지 소스 쌍따옴표 두 개,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여기 안으로. 왜안 나왔지, 근데? 됐다. 이미지 1, 이미지 2. 자, 됐다, 그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자, 하나, 둘, 셋. 요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에 나오는 이 이미지 있죠? 요거는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웹 서버에 있는 이미지를 요로 넘겨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